정부가 대출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전해주시죠. 예, 우선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나 원금을 3달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고 빚이 1,500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 2인 기준으로 월 170만 원을 못 받는 사람의 경우 탕감 내용이 좀 다른데요. 1,500만 원의 빚에 대해 1차적으로 70%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450만 원가량이 남는데 이 중 절반인 225만 원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돈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225만 원만 3년간 갚으면 1,275만 원가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다소 다른 신용회복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우선 채무원금의 90%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 중 75만 원 가량을 3년간 갚으면 남아있는 75만 원도 정리해준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6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지원제도도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주의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연체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위는 신용이 하락하기 전 미리 채무를 조정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을 했거나 입원 치료들을 받아야 하는 환자 등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크게 떨어진 차주가 대상입니다.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도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 감면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